이번 시간은 지난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제가 화지연정 기준 개정된 부분들 한번 정리한 파일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원리나 화지연정 기준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설명해 좀 드렸는데, 추가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옥내 소화전과 무선통신구조설비 또 화지연정 기준이 개정안이 시행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좀 체크하시고 변경 부분을 아실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22년도 뭐 시험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강좌를 새로 촬영할 때 그때 이 반영 부분, 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옥내 소화전이 크게 좀 바뀌었습니다. NFS 102번에서 4조 수원 기준에 보게 되면 옥내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선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가로 열고, 이거 원래 5개였는데,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인 경우 5개였었는데, 그게 2개로 변경됐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초고층법에 있는 내용들은, 기준 개수 내용이 그대로 5개예요. 위험물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30층이 안 되는 건축물이죠. 지상 30층 미만 건축물에서는 기준 개수가 2개다라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초고층법이 아직 고층 건축물 화지연정 기준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 조건에서는 그대로 5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30층 미만 건축물에서 소화전 수원 연구할 때 2개 이상의 경우 2개, 거기다가 2.6m 삼승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가압 송수장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제 1항, 그래서 펌프 방식에서 16호가 추가 신설되면서, 그래서 이제 펌프 고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임펠러 펌프 축에 대한 기준이 추가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부식 방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제7조 한미 방수구 기준의 1항 기준에서 1항 1호만 좀 개정이 됐는데,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압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 순환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에서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좀 개정 변경이 됐다는 점 한번 참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NFC 505번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지연정 기준 개정된 게좀 양이 많아요. 제3조 용어 정의에 보면 6번, 7번이 추가가 좀 됐습니다. 6번에 무선 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7번에 5개 안테나란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 입력과 출력 포트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기 위해 5개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문제가 아마 좀 추가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제5조 누수송출 케이블 기준에서 1항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개정된 부분 4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 4, 5 부분. 그래서 이제 무선 케이블의 1항 3호에 보면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난 및 통행에 그냥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4호에 누설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뭐 요건 변경이 없어요.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금으로 벽, 천장, 기둥 등의 견고에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4호가 21년 3월 25일 기준으로 개정된 게 있고, 또 제일 끝에 3항이죠. 나머지 2항까지 똑같고, 3항에 요게 이제 새로 신설입니다. 이게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국에 따라 설치된다. 그래서 1호에 누선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 계단 실승간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해서 유효하게 통신이 어떻게든 가능할 것. 그리고 이번에 5개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 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 통신, 그리고 5개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제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제실 간의 상호 통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전기 접속 단자가 삭제된 거예요. 무전기 접속 단자가 이제 설치상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무선 기능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5개 안테나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간의 안테나 방식으로 무전기 가서 이제 열어가지고 선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